여기 이거는 여기 줄 내면 되고. 어, 요, 여기랑 똑 하면 되지. 여기 해 가지고 여기 엄마가 해놔. 여기 그래 요리. 아이고 그러죠 그러죠. 그 뭐 저 뭐 그렇게 두껍게 안 해도 높게 안 해도 물이 그냥 물이 안 넘는 정도 해야지. 삽이 있어야 문 뚫고 만든. 아 삽은 요요 뭐 이렇게 있구만 해도. 좀 밀어주세요. 아 진짜 저 뜨는 있는데. 네? 아 저 있네 저거. 아 뜨겁다. 그걸 좀 내고 해야 그래 저게 된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예? 반갑습니다. 독촌 만들어야 돼. 이장님 우리가 그 저 노는 저 언제 저기 그 실할 한 3일 후에 써야지. 3일 후에? 오늘 비료도 사와야 되고. 되지 않나? 그래 갖다 뿌려야 되고. 어. 그 저는 요즘 뭐 하고. 뭐 잡고 하는데? 알겠어? 언더스탠드? 오케이 오케이 밟어 언더스탠드. 아 이거 맨발로 밟어. 노 프라브람. 저기 저 캐리 언제 나오실 건데요? 응? 내가 있잖아요. 지금 일단 밖에서 하나요? 하나요. 있다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치대줘야 되잖아. 두 번 세 번 지금 몇 번 해야지. 이거 한다고? 내가 이걸 더 잘할 것 같은데? 바로 요리 해. 이거 좀 맞고. 알았어. 어이구 쉽니다. 이거 힘 좀 좋은 사람 나 한 명 따라갑시다. 한 사람 이거 도둑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 비료 좀 가지고 와야겠다. 다섯 포 좀 뿌려야지 지금. 누가 따라갈래? 비료 가지러 갈 사람? 이 사람이 가야지. 알았어. 빨리 싸우지 말고 빨리 포. 빨리 바빠 죽었어. 가위 포. 내가 한 번 졌다.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이제 어떻게 된다? 가위 바위 포. 이겨. 원래 이거는 운명이다. 이거 원래 내가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안 가려 했지만. 아이고 네. 이제 그 기리밭에 그거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벼 심기에서 이제 밑작업 복토 이제 그 비료 좀 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벼가 못 자라기 때문에 조금 뿌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겠습니다. 네. 손님 모자라도 좀 쓰세요. 아우 더우네요. 모자라도 좀 아유, 쓰세요. 좀 안 더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덥네. 아유,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뭐 저기 우리들이 식량이 되는 것은 그거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장님 그렇지 않아요?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던데 나는 살다 보니까. 뭐가 만만해? 만만해 꿈속이다. 아무것도 만만한 거 없어. 내 인생에서. 비료가 되라. 아직 두꺼워하고 두꺼워 더 뿌려야지. 얼굴 해야지 얘들이 뿌리를
나라를 잘해서. 심을 거야. 못 얘기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벼 심어야죠. 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과의. 네. 약속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몸뚱아리 부서져도 약속을 지킵니다.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야무쳐야지 물이 또 안 빨 밖으로 안 새요. 야무치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야지 이게 비료도 손실이 없고요. 그래도 아이고 하나하나 내 다리 어떡해. 아이고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귀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 안 되잖아요. 아이고.
빠져서 그래요? 발 빠졌어. 안 되죠. 발 빠져나? 안 되잖아요. 발 빠졌어요. 발 빠졌어요. 발 빠졌어요. 야무치게 해요. 야무치게. 아이, 아이, 아이. 나는 번홍사 해야지. 본전치기 하니까. 번홍사 잘해야 된다. 이번에 얄짤 없다. 진짜 맞아. 목숨 걸고 한다. 번홍사는 이번에 없다. 선생님, 번홍사 잘해가지고 어디 가세요? 여행 가세요. 이장님도 저렇게 쓸어준다. 고맙네 이장님이. 그죠? 이 동네 이장님 뭐 세대 근데 저한테 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아, 이, 저 이거 얼굴까지 튀면 요즘란 말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아, 스님 누구세요? 아이 진짜.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내 얼굴에 지금 다 묻었잖아. 소금 좀 더 치는 거야? 아이고 진짜 왜 이러세요? 스님은 반박하고 온 사람한테 이거를 이러면 안 써요. 골드로. 맞은 자고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구나. 아무 상관 없었구나. 어? 아무 상관 없는 거였구나. 아이고, 미안. 나이 돼,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말했어. 도둑이 충실해야 된다고. 어, 방어, 물을 조금 더 빠지지 않게끔 방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 방어요? 방어를 잘하란 말이야, 방어를. 내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보살님 더 이상 그 물을 자꾸 젖은 거를 갖다 대지 말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이것만 이렇게 칠해갖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자꾸 물을 더 넣으면 안 돼. 추져가지고. 더 이상 갖다 넣지 마. 내가 보살님이 벼농사를 갖다가 말입니다. 벌써부터 몇 년째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들으란 말이라. 어? 이게 다 이거. 정신 안 바빠 지금 세계 목을 치는 거야. 우리 그냥 노가다 뛰어갖고 다니까 그냥 정신이 어? 그냥 나릴래 그냥 한 시간에 7만원 준다 까는데 그게 어디야? 야 우리 집 노가다 공구리는 지금 없다. 그물만 먹고 떨어져라. 없다. 공구리 치는 감 없다. 그걸 말이라. 물이 새면 안 되는 거거든. 여야 영양물이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야 발 두둥을 왜 뭉개? 이게 아프다 이 보살이. 저 너무 소마. 보살님 잘하고 있습니다. 에? 아이고 잘합니다. 보살님 아이고 잘합니다. 나보고 구박하지 이게 최고입니다 보살님. 존하십니다. 조금 전에 구박했잖아요. 아니요 훌륭해. 아니 절대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사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훌륭한 사람이야. 아이고 부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지 추락으로. 아니 부동산에 가서
컴퓨터만 마저 하루 종일 있으면 될 걸 가지고. 야, 이거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갖고 막 기둥 쌓은 사람들 내가 막 내가 10kg.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팔아 먹을 거예요. 팔아 가지고 여행 가려고 나는. 나 여행 가려고 이거 팔아 가지고. 나 변호 저기 길이 팔아 가지고는 스위스 가고 저기 뭐야 쌀 팔아 갖고는 아르헨티나 갈 거예요. 비행기 싹스로 준비해 갖고. 아르헨티나 그 저 대농장을 한번 방문하러 거예요. 나는 기어이. 다 저기 모자 써야 되겠는데요. 왜요? 선생님. 막 너무 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저 청색 모자 하나 있을 건데. 야, 오늘 익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세면은요. 모래 영양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라. 예, 알겠습니다, 인정이. 유튜브 라이브면 진짜 완전 사람도 모르는 여자기 완전. 아이고, 진짜. 아니 무슨 어디 여기가 오늘 계속 커졌네요. 왜 이렇게 늙고 말이에요.
사람들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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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요. 말입니다. 겉에 영상은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에는 말이 말아 멀쩡해 갖고 막 안에는 다 썩어 있는 것보다 겉에 들어도 마음은 깨끗하니 말입니다. 어? 아무 깨끗하니까 아, 누가 너네 있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되겠죠? 등등. 예, 막 너무 고맙습니다. 길이 농사 거둔 저희 밭 논에 이제 벼 심으려고 물 대놨습니다. 뭐 물론 옆에는 이렇게 벼를 심었지만요, 저는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7, 8일 정도 늦은 것밖에 안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은 날씨가 그래가지고 또 이모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저거 요번에는 이제 비 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막 쓰러지고 해서요. 보험 들어놨습니다. 문제가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농협에서요. 80%까지 예,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마음 편하게 벼농사 하려고 또 논에 나와 봤습니다. 하늘도 별로 맑지 않아요. 부퉁하고 그런데 제 마음은 맑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은. 예, 저는 이 벼만 보면은 벼에 물만 대놓은 것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물이 철렁철렁철렁 잘 받아져 있어 갖고요.